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발효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를 발효한다. 커피를 왜 발효해? 그냥 마셔도 되는데. 물론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커피를 발효해서 마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커피가 기호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그 맛과 또 스타일, 그다음에 뭐 향, 뭐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뭐가 꼭 좋다, 뭐가 최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그냥 발효 커피도 커피의 그 맛 중에서 또 다른 맛이다, 또 다른 멋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를 발효하려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커피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커피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커피를 이렇게도 발효하고 저렇게도 발효하고 이렇게도 발효해가지고 총 한 200번 넘게 그 발효하고 나면 이제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면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미생물들을 막 봐요. 여기에 미생물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발효가 됐다는 거는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활성화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건강한 미생물들, 야무지고 실한 그런 미생물들이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애들이 그 활동, 이제 그 미생물들이 활동에 의해 가지고 커피가 발효되는 거고, 그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 커피 맛이 이렇게 이제 정해진다, 뭐 맛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똑같은 이제 발효 커피라 그래도 5일 동안 발효한 거하고 10일 동안 발효한 거하고 또 뭐 15일, 20일 발효한 거하고 또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아니? 미생물들이 살아 있기 때문이에요. 미생물들이 살아 있으니까 걔들의 먹이 활동이 5일일 때, 그다음에 11일 때, 15일일 때, 21일 때 맛이 또 확 다 달라진다. 그리고 또 미생물들을 발효할 때 온도 따라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온도를 좀 높여요. 네, 이제 그 이제 약국에 가면 이제 쌍화탕 뭐 이렇게 갖다 주는 쌍화탕 이렇게 그 온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발효 커피를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걸 넣어가지고 온장고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당연히 잘 되겠죠. 억수로 잘 됩니다. 그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딱 놔두고 나니까 그거는 발효 커피가 아니고 발효 커피 술이 되어버립니다. 발효 커피 술이. 그러니까 발효가 너무 잘 되어버리고 나면 이건 술이 되어버리죠. 발효 커피 술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술에서 조금 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몇 달 더 놔뒀다 그러면 발효 커피 식초가 되어버립니다. 발효 커피 식초가. 그러니까 이 커피를 술로 만들어 가지고 또 커피를 식초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발효가 너무 조건을 이제 미생물들을 사용을 해서 너무 조건을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는 조건을 너무 잘하면 발효 술로 가고 발효 식초로 결국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까지만 여러분들이 권하지 않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미생물을 넣는 거예요. 넣어 가지고 그럼 이거 어디다 보관하는데 냉장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이제 냉장고는 온도가 차잖아요. 예, 온도가 낮습니다. 그럼 미생물들이 활동을 좀 해밖에 안 해요. 예, 서서히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꼼짝하기 싫죠. 겨울 되면 좀 해만 움직이고 싶어요. 겨울에 막 왕성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미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요 안에다가 균을 넣고 요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이게 이제 터치 커피예요. 이제 터치 커피에다가 저희들 요 균을 갖다가 원래는 요거보단 더 큰데 해야 됩니다. 보통 한 500ml에다가 요거 한 스푼만 넣으면 돼요. 요 안에 보면 균이 가루로 돼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분말로 돼 있어요. 500ml에다가 요 한 스푼만 딱 넣으면 그냥 됩니다.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 스푼 딱 넣고 그다음에 이제 500ml 요 통을 갖다가 냉장고에 넣어 놔야 돼요. 근데 이걸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상온에 놔두게 되면 계속 발효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한 4일이나 5일 정도 있으면 여기서 시큼하면서 술 냄새가 나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제 커피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이제 균을 넣고 냉장고에 넣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미생물들이 천천히 발효하게 됩니다. 천천히. 왜 추우면 꼼짝 안 하는 원리죠. 천천히 발효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언제가 좋으냐? 뭐 여러분 취향 따라 달라요. 나는 이제 한
5일 정도 놔두고 먹으니까 좋더라. 나는 뭐 10일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정도 놔둔 게 제 입맛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15일 동안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물 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터치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커피 요만큼이면 물을 한 두 배 정도 더 타야 되죠. 그리고 진하게 먹고 싶으면 뭐 물을 적게 타면 되는 거고, 난 더 연하게 먹고 싶어하면 물을 더 많이 타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마시다 보면 이 발효 커피의 맛을 알게 되죠. 근데 저때 제가 뭣도 모르고 한 달 정도를 놔뒀어요. 예, 왜냐면 이걸 만들 때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놔두고 난 뒤 하니까 또 이 맛이 달라집니다. 보름 놔두고 꺼내가지고 먹었을 때 하고 한 달 놔두고 꺼내가 먹었을 때 또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날짜가 그럼 길어지면 상하고 그런 거 아니냐? 절대 안 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가 상했다 그러면 그거는 부패균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발효 종자균,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발효 종자균을 안에 넣어 놓으면 부패균들이 안에서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한 달, 두 달을 놔둬도 절대 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도 됩니다. 그건 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15일 하고 한 달, 그다음 두 달 놔뒀을 때 맛이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그건 어떻게 하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한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고객이 좋아하는 맛 그 시점에서 그걸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있어요. 5일 된 것보다는 이제 15일 된 것보다는 한 달보다는 두 달 이렇게 날이 오래 갈수록 요걸 오래 냉장고에 넣어 놓을수록 맛이 깊고 부드러워진다는 겁니다. 깊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깊고 부드럽다는 걸 제가 어떻게 맛으로 표현을 할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술로 생각하면 돼요. 술 보통 양주 있죠. 양주 이제 12년 산 뭐 캡틴 큐 같은 거 12년 산 같은 거 뭐 먹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찡그리잖아요. 약간 이제 톡 쏘는 맛이 있고 강한 맛이 있습니다. 12년 산은. 근데 양주 만약에 30년 산, 뭐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 먹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습니까? 형, 술 넘어가죠. 목에서 30년 산은 술 넘어가잖아요. 뭐 생각만 해도 침이 싹 돕니다. 예, 그와 똑같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름 정도 발효, 5일 정도 발효해가지고 먹었을 때는 12년 산 캡틴 큐 정도 이제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걸 한 달 정도 넘어가면 30년 산 발렌타인 정도 먹을 때 여러분들 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부드럽고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커피의 이거 톡 쏘는 맛, 강한 맛, 그다음에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희들 이 발효 커피처럼 부드럽고 이렇게 깊은 맛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이거 취향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맞춰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발효 커피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막 온갖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두를 그 원두에다가 바로 이제 이 균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두를 발효시켜버리는 거예요. 생 원두를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로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커피를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로스팅된 원두를 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켜서 그걸 또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발효 커피 하시는 그분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200가지 정도 발효하는 방법들을 계속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잘 되는 게 한 4, 50가지 정도, 4, 50가지 정도는 야, 이거 굉장히 잘 되는데? 개하는데? 이런 걸 이제 느껴봤죠. 근데 우리가 이제 커피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뭐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이 막 발효 커피 막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사실은 막 시간이 돈이잖아요. 예,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막 그분한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나 이렇게도 한번 해볼래? 저렇게도 한번 해볼래? 이러면, 저희들이 도움말 정도는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거 뭐 비법 전수하듯이, 여러분한테 막 가르쳐 드리고, 이게는 우리가 그만한 이제 시간적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커피가요. 이제 저희들이 발효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원산지 따라 가지고 이게 또 조금 달라요. 예, 그래가 이제 뭐 어떤 데서 온 커피들은 이제 우리 균하고
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잘 맞아가지고 뭐 발효도 척척 잘 되고 이러는데 어떤 데 온 거는 발효하면서 이제 또 씹어 맛이 좀 더 강해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효가 또 조금 뭔가 안 맞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 커피가 아, 정말로 이게 뭐 저는 이 발효는 조금 뭐 자신이 있는데 커피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예, 너무 복잡고 그리고 또 드시는 분들마다 이제 이 뭐 이 취향이 너무 또 가지가지다 보니까 아, 도저히 그 사람들 비율을 못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래저래 해보겠다면 이제 도움말은 줄 수 있어도 우리가 직접 뭐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 그런 걸 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더치커피에다가 하는 건 제일 쉬운 방법이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뭐 아니 커피 뭐 그래 먹는다 해가지고 뭐 나쁠 것도 없죠. 맛 진짜 좋아요. 예, 맛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제 입에 아니 제 입만 아니고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권해보면 이거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뭐 나는 원두 아니면 안 먹어. 그리고 또 이제 원두도요. 생 원두를 이제 우리 균으로 발효시켰을 때하고 그다음에 로스팅 헹글 발효시켰을 때하고 또 달라집니다. 이게 또 맛이 확 달라요. 그리고 로스팅 온도 따라 또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 원두를 발효시켜 가지고 이제 로스팅을 할 때 로스팅 온도 따라가 또 이 맛이 한 10개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우리의 미생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발효 종자균이 문제가 아니고 커피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커피가. 예, 그래서 너무 세상에는 다양한 커피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양한 커피를 또 좋아하고 즐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커피는 미스터리입니다. 커피는 미스터리예요. 예, 저 쉬운 걸 맛있다고 먹는 분들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도 그냥 커피는 막 먹기 싫어요. 근데 이제 발효 커피는 아까처럼 좀 부드럽고 맛이 깊다 보니까 뭐 가끔 한잔 합니다. 자, 오늘 발효 커피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